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그리고 바이오 핫7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전일 약간 조정 받았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1%대 상승, 코스닥도 0.93%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34억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3천억 규모로 강하게 매수 들어왔고요. 장중 내내 코스닥은 외국 매도세 우위였는데 기관 외국인 자 막판 끌어당기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은 142억 매수해주고 기관은 16억 마이너스. 선물도 2271계약으로 상당히 장 초반에 거의 한 5000계약 이상 매도했던 거 그대로 땡겨 올리면서 시장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이 개장 상당히 또 하는 모습 잘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중국이 좀처럼 안 밀려요. 0.39%로 또 상승 마감했고요. 자, 니케이는 오늘 휴장입니다. 자, 항셍도 플러스 1.26% 상승, 대만 가권도 0.78% 상승.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도 장 초반에 조금 약세 출발했으나 장 중에 플러스권 전환하면서 0.24%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35% 상승. 그러니까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제법 강하게 밀렸습니다. 1180원대로 내려왔으니 이제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 잘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강하게 가기는 뭐 그만그만인데 확률이 좀 더 처지기가 더 용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되어서 출발된 유럽 상황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0.98% 상승 중입니다. 영국은 0.94% 상승 중입니다. No problem. 자, 강세 유지 중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여기 중국이 휴장하는 동안에 그죠? 충분히 반영됐다 보고 있고요.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신고가 갱신해 가면서 잘 가니 우리나라도 뭐 특별히 못 갈 이유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개장 상황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해외시장 양호한 것을 봐서는 20일도 코스피가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241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자, 유료 채팅방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쫄아서 뒷걸음질 칠 그런 상황 아니다. 적절히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강하게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도 강세 크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고요. 바이오가 비교적 연속성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강하게 가면 그 다음날 좀 주춤, 그 다음날 쉬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또 제법 강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라고 봤을 때 내일 다른 여타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섹터, 자동차, 부품 관련, 수소차, 전기차 이런 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바이오가 너무 못 갔다. 셀트리온이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174,000원권에서 자, 장막판에 173,000원인근에서 유료방에서는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수익 더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6만원 인근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면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상단 62,0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뭐 퍼펙트한 상황이 되겠죠.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전고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놓는다면 지수가 강하게 간다면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여기 전고점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자, 셀틱은 오늘 외국계 매도세 좀 넣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17만원 전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아요. 여기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왜? 그동안에 2차전지라든지 IT 전기전자가 잘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비교적 탄탄하게 다져놓고 조정 좀 받은 종목들이 바톤 이어받아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홀딩한다. 자, 디스코는 나중에 녹방 보고 카카오는 오늘 외국계 매수에 유입됐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 좀 나온 상황이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자, 하이트 진로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2조원 매출 달성했다 그러거든요. 7년만인가 그죠? 그렇다면 뭐 여러가지 판매 홍보를 위한 그런 비용도 좀 나갔다, 인건비 좀 나갔다 이런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가 좀 던지고 있네요. SKC 코롱 PI 자, 20일 인근은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전고점 인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는 좀 매도했네요. 자, 그러나 최근의 상황 보면요, 기관도 제법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전에 매수를 좀 해놨어요. LG이노텍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주춤했으나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주춤했으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주춤할 때 일부 차익 실현 가능했겠죠. 조금 밀린다면 차익 실현했던 물량은 다시 사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 부분은 더 수익 극대화 다 던지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량 매도 의견 아직도 안 드렸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죠? 상단에서 만약에 끊었다면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들 드렸어요. 여기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짧게 하는 분 계셔서 만약에 셀제 던졌으면 여기서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분봉에. 그죠? 오늘도 뭐 추가 매수도 가능했겠죠. 자, 참 2차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도주는 2차전지입니다. LG화학이 전고점도 돌파하는 6.8% 상승 보이고 있고요. SDI도 6.67% 상승했습니다. 전고점 다 돌파하면서 최근에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오늘 강하게 상승. 그죠? 현대차도 여기 매수 의견 드렸고 뭐 짧게 끊으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매수 포인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눌려주면 확인이 됐으니까 128,000원이나 이렇게 눌려주면 다시 접근할 수 있어요. 최대한 리스크를 배제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버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인까지는 충분히 뭐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자, 바람직한 것은 이제 직격탄 맞았던 화장품,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안정 찾아가니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텔신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볼랍니다. 더 다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하겠다. 버스터즈님 반갑습니다. 희망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섹터,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샀다 칩시다.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샀다 칩시다. 훨씬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좀 익히셔라. 왜냐하면요, 우하락한 종목 따위는 없어요. 여기는 우상향하고 있고
우상향 강하게 했기 때문에 눌리는 거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빠지는 건 찔끔이고요. 네오위즈도 보시면 어저께 여기 강세로 올라갔거든요. 그죠? 나머지 올라간 거는 뭐 대박 날라간 게 많아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핫7 진행 계속 해보죠. 자, 셀트리온, 여기 240일에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해봐야 뻔한 소리 할거 뻔히 압니다만, 자, 시총 8이고, 그래도 바이오의 투탑이라 할수 있는데 너무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는 문제점 현재 없고요.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분기보다 훨씬 상향해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실 테고요. 뭐 뻔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문제 심각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한 지역에 중국 공장 짓는다는 것은 중국 폐렴, 우한 폐렴하고는 크게 연관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 그리고 투트랙으로 백신 개발하는 거 공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상업적인 부분 투트랙으로 한다. 뉴스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냥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갈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저점은 자꾸 높여오고 고점은 자꾸 내려오는 삼각수렴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팍 깨질 것인지 그게 판가름 나는 게 이렇게 삼각수렴이거든요. 밑으로 깨진다? 깨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다만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어떻게 페이크가 좀 나올지 아니면 한 방에 그냥 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갈수 있다. 매수 단가 위입니다. No problem.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살수 있다 했습니다. 퍼펙트. 끊어 먹었어요. 더 올라가는 거, 현금 가진 인원들이 없어서 재신하지 않았습니다만, 단타 가능한 분이라면 여기 따라갈 수도 있는 권력. 오늘 좀 주춤하니까 한 3분의 1이라도 좀 청산하고, 더 올라가면 3분의 2 그대로 홀딩 가능하고요. 만약에 처지면 적당하니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아섰다. 매수할 수 있다 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적당히 매수해서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 단타로는 끊어 먹었으면 다시 매수 가능하다. 올라가면 또 밀리면 단타니까 끊어내면 다시 사고팔고 사고팔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휴젤도 여기 20일 올라타는 상황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좀 처져서 그죠? 또 시원찮습니다만 여기 박스권 정도는 이루려 하고 있는가 보다. 제가 유료방에는 매수 의견 드렸다가 그죠? 이 호가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적당히 끊고 나왔어요. 손실 없이. 그리고 이것은 산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철회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딴거 많이 있는데 굳이 그죠? 휴젤의 단점은 호가가 조금 별로입니다. 호가가. 여기 보면 호가 공백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2만원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LB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6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60일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힘이 응축돼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법 한달 이상 횡보했거든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그렇다면 위로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이제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밑으로 방향을 트는지 위로 강하게 쏘아 올리는지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여전히 지지부진하네요. 좀 관심 없어요. 신라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신규 진입하려고 보고 있거나 기회를 엿보고 있거나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망가 맞은 거.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메지언 60일 올라타는 상황이네요. 그죠? 20일도 올라타고요. 여기서 60일 올라탔고 20일 올라타니까 강하게 이제 위로 쏜다면 추세 상승 전환 다시 되는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제 61위로 올라탄다면 그래도 여기 29,000원대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만 올라탄다면 이제 또 상승 전환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알테오젠 잘 가네요. 그죠? 5일선 이탈하는 시그널 음봉 나오면요. 잘 갔던 부분들 잘 챙겨내시기를,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강하게 더 간다면 홀딩이죠, 뭐. 그죠? 자, 산호라면님 반갑습니다. 자, 아프타바이오 조금 강하게 상승 이후에 크게 밀렸고 반등시도 나오나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자,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아직까지 시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위로 강하게 띄운다면 3만원권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GTBNT 와우, 여기 위로 치고 간다면 이제 완전 상승 전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셀리버리처럼 여기 20일 인근에서 잘 지지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8만원과 7만원 사이에 박스권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좀 들어옵니다. 젠벡스. 자, 20일 강하게 돌파 여부. 강하게 돌파해야만 4만원 인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네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일이라도 돌파 딱 나온다면 따라갈 수도 있다.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딱 올려놓을게요. 자, 한미약품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순번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공매도 회수입니까? 쇼커버링입니까?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어요. 대용제약 여전히 비실비실합니다. 그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뺐는데요. 뭐, 끝내주기 갑니까? 여기 한가 인근 빠졌던 이 부분, 반등했으나 강하게 밀리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별로라는 이야기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들었다. 별로라고 이야기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많이 빠졌으니 하방 경직이다. 올라갈 수 있다.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서 못 끊어내면 그냥 그대로 토하고 여기 얼마 빠졌습니까? 15% 빠졌어요. 그냥 손실폭 대박으로 그냥 맞는 그런 상황 나오니까 우하향하는 종목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빼버렸어요. 자, 보령제약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근당 바이오 괜찮아 보인다고 넣었던 종목은 올라가네. 올라가네. 괜찮다고 생각한 종목을 추가로 넣었는데 올라가네. 그죠? 이런 메커니즘 반드시 잘 여러분들 익혀놓으시라.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그죠? 자, 시얼라님.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드디어 시동 걸었어요. 그죠? 자, 본인 매수 단가 인근까지 갈수 있으나 적당히 사고 팔고 하면 더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뭐 들고 있었던 게더 좋은 결과가 났네, 현재는. 그죠?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 단가까지는 갈 가능성 있다. 저번에 드렸던 의견 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갑이라 할수 있는 것은 2차전지 말고도 이 5G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자, KMW도 한 6만원권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고요. 5만 여기 8천원과 6만원 사이에서는 한번 끊고 적당히 또 늘려주면 다시 재매수 의견 드리겠고, RFH 하시는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오일 솔루션도 분명히 말씀드렸어. 여기 지켜내면 올라갈 가능성 있고, 자, 여기 48,000원권에서 저는 빠졌을 때 매도 의견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냅두세요. 셀트리온하고 두 개 있거든요. 셀트리온 매수단가 인근이고요. 이거 올라타면 본전 앤드 수익 약간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상향한 종목을 사니까 이렇게 60일, 120일 인근은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커니즘 반드시 우상향하는 종목들 초입에 상승 초입 내지는 20일 인근과 60일 인근 이런 지지권에서 매수한다면 수익 날 확률 높아요. 그 메커니즘 반드시 한번 익혀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여기서 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그죠? 한 방에 안 죽는다 사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서 끊었습니다만 이틀 만에 8% 9% 먹으면 됐지. 삼성전자 퍼펙트 여기서 사 그대로 위에 있습니다. 그대로 위에 있어요. 던져 소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들 다 한번 보십시오. 현대차도 여기서 사 했습니다. 물론 빨리 끊었어요. 처지는 거 아, 용납하기 싫고 아직까지 중국 관련해서 조금 아, 물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3분도 없었어요. 제가 시그널 날렸는데 매도 의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산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뭐하러 그냥 그 상황 그냥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청산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포인트 퍼펙트다 그래도 그죠? 현대차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 팀원들 중에서는 자, 매수 의견 공식적으로 안 드렸는데 저 대표 선수는 또 끝내주게 따라갑니다. 왜? 이런데 따라갔다가 잘못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 여기 주가했다가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하는 고점 부위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손실폭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은 안 드렸는데 과감하게 따라갑니다. SDI 들고 있고요. 오늘까지 들고 있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매수해가지고 6% 먹고 있다. 참 역시 대표 선수는 다르긴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는 마시라. 다만 직격탄을 좀 맞을 수 있는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 있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다 공장들이 있거든요.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상승이다. 그게 중간중간에 조정의 과정은 나올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쫄지 말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미국 마무리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챙겨보시고 현재 미국 선물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본장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0일도 돌파했고 코스닥은 240일 돌파하면서 외국인도 매수세 유입되고 기관도 매수세 유입되는 걸 봐서는 주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는 분이 절반 가까이 돼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다시 달러로 바뀌었던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닥터K 방송이 많이 도움됐다 하시면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